말씀은 신명기 11장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하고 또 다시 한번 선포해 주는 겁니다. 신명기라는 것이 11절에서 20절 8장 교독하실게요. 내가 오늘날 다 찾으셨어요? 275쪽. 자,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망각할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광야를 그 위험한 광야를 물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점검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내가 재물을 능력으로 얻었는데 얻었다고 해도 바로 그 능력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른 신들을 조차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19절 20절 다시 봐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른 신들을 조차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도 멸망하리니 수없이 많은 이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택하신 빼어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멸망하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순종치 아니함이니라. 네, 다 앉으시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날 때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이제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누고 하지만은 생사화복이다. 또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왕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세우시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 없는 또 악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런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이렇게 말하면 꼭 그렇다고 또 찬성하지만은 정작
내 모든 일에서의 생사, 화복, 또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네? 내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또 내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나 낮춤을 받는 것이나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지금 신명기 8장을 그대로 잘 펴놓으시고 사무엘상 409쪽 혹은 10쪽 사무엘상 2장 2장 3절 봐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409쪽 다 찾으셨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사무엘상 2장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지식의 하나님이라 말씀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아시는 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다. 다 같이 6절 큰 소리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또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다니엘 4장 같은 경우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신다는 거, 또 패하기도 하신다는 거,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라도,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를 사용하셔서 당시에 중동, 당시에 그 지역을 다 다스려 나가셨어요. 그래서 누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아들들에게 미리 유언 한마디 또는 꼭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한마디 하시면 뭐예요? 제가 가져줬을까요? 안 가져줬을까요? 뭐 가져줬어요? 뭔데요? 예?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렇죠?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그건 이 성경을 통해서 매번 드린 말씀이고 네. 오인 참, 우리 시대에 아주 굉장히 사건을 당했어요. 우리 교단 관련해서. 그러나, 이제, 결국 같은 말이지만은, 너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넌 오직 하나님만, 응?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다 같은 말이겠죠. 네.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상황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말은 하기가 힘들어요. 가르쳐주기가 힘들어요. 네, 우리 교인들, 뭐, 자식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한마디 해주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절대 곁을 떠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주, 당신이 정말 당신에게 큰 결정적인 문제는 믿든 믿지 못하든 신뢰하든 신뢰하지 못하든 정말 잘 되고 싶으면 여하튼 그 얘기는 이제 좀 뒤로 하고 아까 사무엘 하 2장 6절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가난하고 싶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다 아주 그야말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멘하세요 그런 사람은 있어요? 정인 목사님 있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더 가난해지고 싶어요? 누구? 다, 가난해지기는 싫죠? 예? 또, 조금 더 내가 비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좀 더 비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다 싫어하시죠? 그러면, 아까는 그냥, 그야말로 우리끼리 얘기인데, 당신 정말 잘 되고 싶으면은, 절대 담임 목사에게 붙어 있으라. 아주 가까이 쫙 달라 붙어 있으라.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 조금 더 원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관계된 일이다 하면은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서 정말 조심하고 다 잘하려고 하고 아이고 이 중에 똑똑한 사람 많은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한두 명 있나? 그래도 아직은 없어요 아직 더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분명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사실 IQ도 높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렇게 안 돌아가나 미안합니다 예 그렇게 안 돌아가나 여태까지 살았으면서 여태까지 들었으면서 정말 누구에게 잘해요 무슨 뜻 아니 그거는 이제 차후 얘기고 예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래고 아쉬운 게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렇죠? 내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 예뻐지고도 싶고 항상 평생 청춘이기도 싶고 별 소원이 다 있죠. 예? 그냥 그래요. 여러분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것도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핵을 갖고 위협하고 하는 북한의 리틀 로켓맨도 있고 위에 큰 대통령도 있고 큰 소리치는 또 푸틴 황제도 있고 중국에는 시 황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게 건방지구나. 얘가 좀 건방지구나. 얘 좀 괘씸하구나. 이거 불어버려.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야.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 합치 연합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후 불문 다 날아가시는 거죠.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자취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취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가만 놔두셨다가 아 당신은 이런 말을 미안하지만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 못 해봐요. 빨리 정말 기회다. 이 기회다. 뭘 기회를 포착하고 우리 축구하면 뭐해요? 왜 이렇게 전 세계 남자들이 열광을 해요? 축구는 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축구는 뭐하는 거예요? 박경숙 어르신도 아시죠? 축구는 뭐하는 거예요? 상대방 골문에다가 빠를 골을 넣는 거. 이거 하나 빠.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이게 하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이거다고 뭔가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걸 아직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해서, 아유, 난 저 사람 때문에 싫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골을 넣어야 되듯이 우리가 목표를 할 것 단 하나거든요. 예? 정말 하나님이 다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고 하나님 눈에 거슬리면 하나님 오래 참아 주셨다가도 저 끝내 하시면 다 백만 대군이라도 다. 지금 지구상에는 이 핵무기가 워낙 많아서 수백 번 폭파하고도 남는데요. 다 인류를 다 수백 번 죽이기도 남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오래 막으시고 두고 보시지만은 안 되겠다. 저거 안 되겠다. 저쪽에 하나 터뜨려야 되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으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어리석음이 그렇게 오래 갈까? 그렇게 오래 갈까? 참 이상하단 말이죠. 예. 신기할 정도로. 저 같은 사람이 겁이 많아서 이전에는 제 멋대로 살았지만은 제가 이제 고3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거치면서 아주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방황하게 됐지만은 아마 철저히 깨달아서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신은 벌레만 넘어 정말 우리가 가다가 돈 벌어보면 그냥 비기 싫죠. 그래서 그냥 찍 긁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로.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잘난 말 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예?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꿈속에서도 깨우치지 못해요. 그게 다란 거 어리석음. 좀 느껴봐서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 어리석음이 그게 달았나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좀 고백하고 그렇게 절감한 사람들 얼마나 있나. 한 세 사람 확실하게 손 들어보라 그럴 때 들어보세요. 그렇게 몇 사람 저 우리 서창원 집사님도 와 그건 뭔가 이제 뭔가 됐네. 그걸 빨리 느껴야 돼요. 예? 정말 내가 머리도 좋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뭐 또 친척도 올리고 그랬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토록 어리석음이 크게 달한 자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많이 고백한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소서. 어? 내 아직 그런 걸 실감하지 못하고 절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참 돌아갈 수 있어요. 어디를? 예? 빨리 박정희 사님 어디를? 네. 어디를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다. 행이죠. 자, 진현 돌아간다. 뭘 말하는 거예요? 답답하네. 빨리 조용히 이사님한테 가야 되겠네. 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열하려면 들어갈 길을 갔다가 고생 죽도록 하고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린 더 무서운 현실에 직면했어요. 돌아 가다가 들어가면 다행이죠. 우린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괜히 똑똑한 줄 알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하로 길이면 들어갈 길을 40년 고생 피 터지게 하다가 40년 만에 드디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에 다 시체로 나든 꿇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들어갔습니다. 이런 교훈을, 이런 사건을 놓고도 그렇게 답답하가. 그래서 저는 어떤 아이들 기도할 때는 저 아이들이 평생 교훈이 될 만하게 하셔서 평생. 저는 대학 입시 그 시절에 당한 그런 고통이 그 벌써 한 40년 넘었나? 평생 가장 강한 충격이요, 고통이 돼서. 그래서 나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 무서운 고통이. 당시에는 죽은 것 같은 고통이었으나 그 고통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하고, 하나님 누구시냐 하고 뻗대지 아니하고 정말 천상천하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깨닫고 더 절감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붙드셔서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막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당하고 고통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목을 뻣뻣하게 하고 또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라 하죠. 내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서 또 꼬집스럽게 내 생각을, 내 그 똥꼬집을 부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도 막히고, 정말 내 앞에 얼마든지 편안한 길이 있었어도 그렇게 가지 못하고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죽도록 고생하고 조금 나가고 싶고 그래요? 죽도록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막 그러면서 조금 군뱅이처럼 나가고 싶어요? 대답은 잘하셨는데,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은 내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최고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왜 그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한마디만 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까? 중간에 아무리 많은
내 위에 더 높은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개끈짓지 마라. 그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꿈속에서라도 위협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될 것 같은 여자도 그냥 내놓잖아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세요. 예? 우리 교구장님 정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뭐 할 게 너무 많죠. 예? 근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왜 그래요? 왜 이 어리석은 목사보다도 덜하냔 말이죠. 아니 제가 말 잘못했어요? 예? 정말 목사님 배는 내가 하나님께 예?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거예요? 예? 아니에요? 아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며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어려우신 분인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니까 아이고 요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막 맞먹고 삿대질하고 하는 거 정말 버릇없고 싸가지 없게 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기 복을 자기가 차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또 우리 교인들 그만큼 많이 듣고 배웠어도 왜 실전에서는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예? 약한지 실전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큰 시련을 주시나? 왜 큰 시련을 주세요? 예? 저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아져야지 겸손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자기 주제를 알거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 하시려고 예. 정말 점검하시려고 넘어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다른 말하면 점검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점검하시는구나. 넘어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뭐 하시는구나? 내 믿음 점검하시는구나. 내가 견딜 수 있는지 예, 시험하시는구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것도 타락해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발견하며 과연 이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가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들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점검하사 마침내 뭘 주시라고? 복을 주시라고 낮아지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먹을 뻣뻣이 한 자에게는 그런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라도 내가 낮아진단 말이야. 고통 가운데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써 과연 뭘 받을만 해요? 복 받을만 한 거예요. 예? 그러나 막 큰 시련이나 큰 고난을
그렇게 온몸으로 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큰 시련과 여러 가지 큰 생사를 오가는 그런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내가 미리 낮아지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하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막 정말 큰 고통과 고생 여러 가지 산전수전 다 겪지 않고도 또는 좀덜 겪어도 많이 덜 겪어도 내가 미리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복 주실만 하고 내가 미리 낮아져서 미리 내 자아가 좀 무너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그 비어진 내 심령에 비어진 내 심령만큼 막 부어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래야 그래요. Follow me. 저는 그런 길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자 막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결정적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때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때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자랑하고 뭐 스스로 높아지고 할수 있지만은 만약에 당신이 그랬다가는 정말 큰 고난을 당해야 조금 낮아질지 모르는데, 그러나 저도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고 자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조금만 신호를 주셔도 팍 다시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훈련이 돼 있어요. 지금 겁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은 참 우리 인간 쪼무레기들은 아주 힘든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굳이 많은 고난을 감내하고야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이렇게 그나마 자아가 조금 무너지고 비워지고 그러기보다는 고난과 고통은 그렇게 굳이 그렇게 많이 당할 필요 없이 내가 나를 미리 낮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굳이 하나님이 누구와 부딪히게 하고 또 큰 무슨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자아가 부서지고 또 하나님 높으신 줄 그때야 깨닫고 이렇게 뭐가 있냔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김연경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말 듣고 잘 고등학 때부터 했으면은 지금은 참 영적인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나는 나대로 하고 얼마나 방황했냐 말이죠. 그 방황한 기간 동안 남은 게뭐 있어요? 돈좀 많이 벌어놨어요? 돈도 없죠. 많이. 그러니까 결국 나만 많이 다쳤고 세월만 많이 탕진한 거죠. 예?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정말 가능한 한 고난과 고생은 가능한 한뭐다 피할 수도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조금 당하고 그리고 스스로 좀 나를 비워서 또는 조그만 사건을 통해서도 깊이 회개해서 깊이 자각하고 깊이 깨닫고 깊이 회개해서 그 평소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잘 피하고 오직 예, 내가 당할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하늘의 상으로 남는 고통만 당하셨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우리 식구들 때문에 부딪히고 계속 고통스럽고 또 교인들끼리 부딪혀서 계속 죄 지면서 또 내 자아도 좀 깎아 내려서 가면서 고통스럽게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는 것보다 더더군다나 돌아 열하루 길을 돌아 40년 만에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되지 못한 것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부딪혔는데 내가 그냥 추락해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죠. 자아가 깨지고 무너져서 정말 내 심령이 비어지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받고 마침내 더 능력받고 하면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에?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면 어떡하냐 말이죠. 그럴 위험성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만 내가 고통을 당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만 또는 예수 일하다가 당하는 그 고통만 주소서. 쓸데없이 내 자아가 깎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 또 충돌 이런 것에 좀 감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하나님 내가 목회를 위한 고통만 당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상당히 여러 번 했어요. 목회를 위한 고통만 당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마음이시죠? 예? 여러분 목회라 그러든 교회 일이라고 하든 또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든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든 또는 내 영혼을 위해서라고 하든 하나님 나는 다른 내 자아가 부서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당하는 일이다 고통보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만 당했으면 좋겠어요. 아 귀신 쫓을 때만 대답 안 하면 아 하는 거예요. 따라하라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만 가능한 한 예? 100% 그렇게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가능한 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만 당하려고 그렇게 막 노력합시다. 다음에 가능한 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만 고통을 당하려고 막 몸부림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생활에서나 당하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은 사실은 정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그리스도의 교회들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 교회들 넘어 80억 되는 그 인류로 생각하면 다 귀신되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볼 때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정말 단란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다 귀신되잖아요. 귀신들 좀 아주 웃으면서 지옥 갈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 그들을 누가 가서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죠.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데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근데 교회를 움직이는 게 또 누구예요? 현실적으로 예. 그 담임 목사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목사들 보면 와. 누가 그랬는데 나도 이상하지만 너도 정말 이상하다. 정말 목사님들도 이상하다 그러면
그들이 양육하는 그 양들은 또 어떡할까? 에? 그 양들은 어떡할까? 그 제대로 구원이나 받을까요? 더군다나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하고 완전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다 잘못 끌고 가고 있는데 신학 자체가 우리 누가 본 15장에서 아까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는 막 기뻐하시는데 큰아들은 막 화를 내죠. 뭘 몰라요? 큰아들은 뭘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 모른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 몰라요. 예? 그게 불효거든. 그게. 그게 우리 정말 모두 다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 될 거 아니에요? 가짜들이 아니라 실제는 마귀의 자녀 역할을 하면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도 실제 하는 짓은 노는 짓은 완전 마귀 새끼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처럼 당신도 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아들이고 의논상대가 되고 싶고 한 사람들. 진짜요? 확 들어보세요. 진짜 이렇게 많네. 아유. Follow me. 그럼 정말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좀 하세요. 네? 이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번민을 알아들여 좀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작은 피조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데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뭔가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단 하나의 악인도 망하는 것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브라함 알고 결사적으로 매달리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세계 대다수가 예수 모르고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돼서 다 이 교회들도 다 타락해서 꼭 예수만 진리라 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지 말고 전쟁하자는 거니? 하고 그래서 다 같이 지옥 가려고 맹렬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하나님의 번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냥 귀를 딱 막고 저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귀는 막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내놓으시오. 하나님도 지겨우실 수 있어요. 언제 철이 드나. 우리 아이들이 보면 정말 저렇게 철딱 쓰니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 저렇게 싸가지 없이 쟤는 언제 크냐. 이런 탄식을 자아내는 아이들이 있듯이 당신이 혹시 그런 사람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상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좀 해보세요. 예? 그러면 굳이 여러 길을 돌아가다가 그것도 들어가지 못하고 시체로 놔두고는 그런 일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커녕 그 크고 광대하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의논상대가 되기는커녕 목사의 의논상대도 되지 못한다면 어떻겠어요? 예? 이 별 볼 없는 목사의 의논상대도 되지 못하면 그런 사람 뭐에다 쓰죠? 너무 했어요 제가? 우리가 그야말로 한 20년 같이 한솥밥을 먹은 영적인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인데 예. 그 이제 서로 간에 많이 알긴 뭐 많이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야 근데 예. 근데 정말 목사의 의논 상대가 대주지도 못하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논 상대는 커녕, 하나님의 의논 상대는 커녕, 목사님이 정말 너무 힘드시고 너무 또 아주 참 괴로우시겠어요. 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일이 없어요 하고 그것 아니고 그런 꿈도 꾸지 못하죠. 그렇게 하려고는 아마도. 하나님의 의논상대 어떻게 대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의논상대는 다시 어떻게 언제나 되겠어요? 언제나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지난번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좀 활짝 여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먼저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임으로 해서 하나님과 의논상대가 되고 또 낮게는 이 담임 목사의 범민 고통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논상대가 돼서 정말 막 당신 영혼에 당신 가정에 막 복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이 막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가능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 교회를 위한 고통만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건 다 모르나무니까. 예? 그 참 그럴 때는 막 기뻐하고 뛰놀라 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내 DNA로 성령과 진리를 받았어도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또 내 속 좁아 터진 내 좁은 마음으로 또 내 얕은 귀로 인해서 네, 경솔함, 경거망동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엎어지고 저렇게 또 고통을 당하고, 그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이유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걸 다 허락하세요? 왜? 당신이 완악하니까 또는 교만하니까 목이 뻣뻣하니까 뭐 하셔서 낮추셔서 낮추시고 점검하셔서 그렇게 시련을 거쳐서라도 마침내 못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이 땅에서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통을 겪어가면서라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높으신 줄 알고 그래서 마침내 어디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으로 당신을 초대하시고자 하시는데, 예? 근데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돌고 돌고 돌아, 열하루길을 돌고 돌고 돌아, 고통은 그렇게 다 당하면서도 40년 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못 들어가고 시체로 나뒹굴 것처럼 이런저런 고통을 다 당하다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런 영원한 실패, 영원한 실패작이 어디 있겠어요? 네? 조금만 조금만 자기 자신을 미리 좀 낮추셔서 그래서 올해 평화가 뭡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영혼 앞에서 당신이 평소에 하루에 영혼을 몇 번이나 생각하냔 말이죠. 응? 가자. 이런 좋은 영적 환경 가운데서 이런 영적 표를 또 이런 표를 다짐하게 하고 또 독려하는 그 가운데 글자 그대로 좀 같이 순종하고 힘을 합해서 당신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니까요. 내 영혼아, 영혼 앞에서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해지자고요? 더 작아지자. 스스로 좀 겸손하려고만 막 좀 해보자 말이죠. 예?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당했을지도 모르는 큰 고난과 고통이라도 피해갈 수 있어요. 아멘만 하지 말고 해보세요. 실제로 하세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에서는 신비전 외웠어? 아니죠. 이상해요. 누구 외운 사람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렇죠. 네 사람. 겨우 네 사람이 그래도 좀 따라오고 자기도 그렇게 몸부림쳐보려고 흉내라도 내잖아요. 다른 사람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예? 설교를 통해서도 동료를 받고 했어도 뭐 그냥 다 덤덤하게 넘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미리, 미리 굳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시련을, 고난을, 고통의 고통을 더하시기 전에, 또는 허락하시기 전에, 내가 미리 나를 낮춤으로 해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갈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필요해서 그냥 빨리 자리에 눕고 싶은 그런 때도, 길어도 다 제가 한 번씩 대석해야 되는 그 성경 구절들을 다 제 심령에 통과시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도 같이 되셨으며 사람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으니 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저는 영어 설교 강의 위해서 영어로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신앙에서만은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은 그냥 소홀해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사람과의 관계는 뭐 내가 돈을 껐다가도 좀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고로 잘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무슨 직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어떤 모임들, 이게 다 내게는 아주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거든요. 기회. 예? 이 기회가 지나가면은 아마도 30년 혹은 50년 혹은 어떤 사람은 지나가겠죠. 다시는 오지 않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우리는 아주 단 한 번 점 찍은 겁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이걸 자꾸 생각하세요. 우리는 영원 가운데 잠깐 머물다 잠깐 점 찍고 가는 거예요. 점 찍고 그때 남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예,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작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드렸는가? 어떻게 대우해드렸는가? 그래서 저는 미혹의 영을 생각하면 아,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죠. 비록 하나님 피로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이끌어주셨으나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증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 터지고 별짓 다 얻었거든요. 하나님 증거로 남기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미혹의 영으로 끝까지 남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게 말하고 행동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나를 그의 귀한 피로 사주신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혀드리고 가소롭게 굴었는가. 이게 무엇으로 남는다고요? 무엇으로? 미혹의 영, 살아있는 증거인 미혹의 영으로 남는 거예요. 미혹의 영으로. 얼마나 놀랍고 또 참 신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 높이시고 낮추시고 하는 거. 우린 지금 여러 명 봤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이고 막 국민의 인기를 끌었던 그런 대통령이라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폭삭하게 하죠. 앉은 자리에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탄핵당하고 그대로 그냥 남 가지도 않는 보통 평민도 가지 않는 그런 감방으로 밀어버리시잖아요. 예? 당신은 뭐가 잘났는지 모르고 누구든 하나님은 언제든 낮추실 자를 낮추시고 또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세계의 이름을 올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그렇게 재벌로서 미국이 알아주고 하는 유럽이 알아주고 하는 또 아프리카 가면 다 그 이름이 걸려있는 그런 삼성 재벌의 총수와도 순식간에 그냥 가만히 가버리잖아요. 예. 평소에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예. 당신에게도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모르잖아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최고의 수준으로 높여놓으세요. 예? 죽을 병 걸려도 당신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예? 10편, 27편 봐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일어나고 별 위험이 다 들이닥쳐도 또는 지진이 일어나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자는 얼마든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당신이 귀한 보배처럼 되도록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놓으시라니까요. 아멘. 아멘. 지금은 이제 에스겔서에 있는데 다니엘, 욥, 노아가 내 앞에 선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녀도 구하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들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목숨 하나 구하리라. 정말 우리 시대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 믿음으로 내가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의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까? 저도 제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게 바빠요. 어떻게 하든 우리 교인들에게 더 믿음을 심어주고자 못 멈추지만은 그래서 적어도 저
저 정도만 좀 따라와라. 어? 따라와라. 나만큼만 돼. 당신 더 똑똑하고 전문가니까 더 힘도 좋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만은 우선 담임 목사 어? 정도만 따라와라. 아, 정 못하겠으면 3분의 2 일단 그런 식으로 독려해 나가잖아요. 어, 저는 제가 제일 먼저 급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이, 교회 교인들을 더 독려하는 것이고 자식들이 이, 버릴 수도 없고 하는 아이들이니 그러니 또 독려하는 것이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나는 내가 급한 사람이에요. 예? 내가 급하고 급하다 보니까 지금 어? 아까 어? 오늘이죠? 7시간씩 며칠? 그래. 예? 내가 급하다 보니까 그런 체험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을 갖게 된 것이 그것을 갖고 곧바로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내가 이걸 발견했으니까 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 같이 갑시다 하고 그 독려하는 겁니다. 이걸 막 당신 아주 결사적으로 막 따라오세요. 아멘. 예? 자 일어나서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저 목사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이렇게 저 목사님만 딱 달라붙어서 따라가게 하시고 적어도 그 믿음이 비슷해질 때까지 나를 막 밀어줘서 우리 목사님만큼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하고 그렇게 막 기도하세요. 아니면 우선 3분의 2라도 따라가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소서. 시민요, 아, 한번 해보세요. 맨날 상승 요건은 대단한데 실제가 약한 것 같아요. 결과가 약한 것 같아요. 자, 일어나셔서.